6월 6일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이서구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유족 및 보훈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장, 공무원과 시민 등 8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. 또한 행사를 돕기 위해 육군 부대와 남양주 경찰서를 비롯해 심석고등학교 관악부, 남양주 시립합창단 등 기관과 단체에서도 참석했습니다.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재창,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, 이어서 헌화와 분향, 추념사와 헌시 낭송이 있었습니다. 이날 이서구 시장은 역사 체험인 주먹밥 만들기와 태극기 개양에 참여했으며, 추념식 후 행사 현장에서는 제14회 경기도 학생 백일장이 관내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. 제57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